이어 a 세계 뉴스입니다. 예멘 내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반군은 1일 이스라엘 중부와 남부의 이스라엘 군 목표물에 드론 공습 등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야히야 사리 후티반군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예멘의 후티반군 드론군이 자파형 드론 한기를 사용해 테라비브 지역의 적군 표적을 겨냥해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리 대변인은 네기의 사마드4형 드론으로 에일라트주 움 알라시라시 지역에 군사 목표물도 표적으로 삼았다면서 두 작전 모두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리 대변인은 이스라엘 미국의 침략과 모든 국가 민족들을 예속시키려는 이들의 계획에 맞서 이슬람 국가를 수호한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의 모든 이슬람 전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후티반군의 이번 드론 공격은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같은 날 텔라비브 인근 이스라엘 군 기지와 정보기관, 모사드 본부 등에 드론과 미사일 공습을 가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가자지구의 하마스와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함께 친일한 세력으로 분류되는 후티 반군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뒤 홍해를 지나는 국제 상선과 함정 등을 공격해왔으며 최근에는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공격도 늘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를 겨냥한 지상 작전에 오늘 돌입했습니다. 데니얼 하가리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이스라엘 정치권의 결정에 따라 전날 밤부터 레바논 남부에 대한 지상작전 노던 에로우즈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가리 대변인은 헤즈볼라가 이 지역 마을들을 지난해 10월 7일과 같은 방식의 침공 장소로 사용할 준비를 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상작전은 헤즈볼라의 역량을 해체하고 레바논과 인접한 이스라엘 북부의 안보를 회복하기 위한 제한적이고 국지적이며 표적화된 군사 활동이며 민간인이 아닌 헤즈볼라의 거점을 표적으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헤즈볼라 테러리스트 표적과 기반 시설에 대한 정확한 첩보를 바탕으로 공수 특수전 기갑부대를 투입한 지상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군과 포병 전력이 지상군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지상군의 레바논 영토 진격은 지난 2006년 양국 간에 벌어진 전면전 이후 처음이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헤즈볼라가 레바논 영토에서 이스라엘 중부를 겨냥해 여러 발의 로켓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로이드 호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어제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의 전화 회담에서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과 같은 공격을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에 또다시 가하지 못하도록 국경 지역 해주볼라 공격 기반을 해체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두 장관이 군사 작전에서 외교적 경로로의 국면 전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에서 사망한 하마스 고위 관리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기구 직원이었다고 이 기구의 수장이 어제 확인했습니다. 필립 라자린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기구 집행 위원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 본부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기구 직원 파테 셰리프 아부엘 아미니 하마스의 일원일 수 있다는 의혹을 지난 3월에 처음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셰리프를 즉각 정직 조치하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셰리프는 이후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내에서 기구 내에서 역할이 없었고 급여 또한 지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샤리프가 지휘관급 관리일 수도 있다는 말은 이날까지도 듣지 못했었다고 라자리니 집행위원장은 말했습니다. 앞서 샤리프는 이날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티르에 가한 정밀공습으로 부인과 자녀 두 명과 함께 사망했습니다. 라자리니 집행위원장은 이스라엘 당국으로부터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 호기군에 하마스 연관인물로 추정되는 100명가량의 명단을 제공받았다면서 이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조사를 위해 이들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했음에도 이스라엘 당국은 응답하지 않았다며 명단이 무엇인가에 대한 증명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 기구 직원인 셰리프가 하마스의 지휘관급 관리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미 올해 8천만 달러의 자금 부족에 직면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 기구에 대한 지원국 등으로부터의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AP 통신은 전망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막지 못할 경우 유엔 총회는 무력 사용을 권고해야 한다고 트리키의 대통령이 어제 주장했습니다. 세계 뉴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1일 화요일 v o 의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현교입니다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국군의 날을 맞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려 할 경우 정권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자위권을 위한 수단이며 미국의 어느 행정부와도 핵문제를 놓고 협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일본 총리 예정자가 아시아판 나토 창설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백악관은 기존 북대서양 조약기구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때 비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 최고 기온은 영상 7에서 21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3미터, 서해 앞바다 0.5에서 2미터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국군의 날을 맞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려 할 경우 정권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미국 전략 폭격기 B-1B가 국군의 날 행사에 동원된데 대해 미국 본토를 겨냥한 도발 가능성을 내비치며 위협했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오늘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북한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쓰레기 풍선 GPS 교란 공격과 같은 저열한 도발을 자행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을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한 동맹에 대해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을 기점으로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됐다며 한미 핵협의 그룹을 중심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를 구축하고 있고 미국의 강력한 확장 억제 공약이 행동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국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대해 안보 태세를 더욱 강력하고 확고하게 다져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군 전략사령부도 국군의 날을 맞아 창설됐다고요? 전략사령부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네,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억제하고 대응하는 임무를 맡게 될 전략사령부가 1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해 온 전략사령부 출범이 많은 난관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단단해진 한미 동맹을 토대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마침내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확장 억제 능력을 통합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게 됐습니다. 전략사령부는 현무계열 탄도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 3,000톤급 잠수함 등 한국군 전략 자산을 통합 지휘합니다. 아울러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을 통제하는 미군 전략사령부의 카운터파트로 미국 측과 공조해 미한 핵 재래식 통합 발전을 논의하고 관련 훈련 실시도 주도하게 됩니다. 초대 전략사령관은 진영승 공군 중장이 임명됐습니다. 김 기자, 이번 행사에서 한국의 전략 무기들이 선을 보였다고 하던데 어떤 무기들이 등장했습니까? 먼저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가 구축. 18륜 이동식 발사 차량 위에 원통형 발사관이 얹어진 형태로 처음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로5는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미사일로 한국형 삼축체계 중 하나인 대량 응징보복 수단입니다. 현로5의 탄도 중량은 8톤으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만큼 초고위력 타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현로5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지만 탄도 중량을 줄이면 사거리 3,000에서 5,500km급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전 지역에 대해 초정밀 타격도 가능하다는 게 한국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이 밖에 삼축체계 하나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수단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 미사일과 킬체인 핵심 전력 중 하나인 스텔스 전투기 F-35A도 행사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군 측에선 행사에 참여한 무기체계는 없었나요?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인 B-1B 랜서가 행사장인 서울공항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이 전략폭격기가 한국 국군의 날 행사에 등장한 것은 처음입니다. 최대 속도 마하 1.25에 최대 12,000km를 비행할 수 있는 B-1B는 관 미군기지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날아올 수 있습니다. 핵무기는 운영하지 못하지만 최대 57톤에 달하는 무장을 장착할 수 있어 다른 미군 전략폭격기보다 월등한 무장량을 자랑합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비연비는 핵무기는 현재 탑재하지 않지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평양에 지입을 초토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략무기로 간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유사시 가장 빨리 전개될 수 있는 전략무기가 비연비거든요. 김 기자 북한에선 국군의 날 행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이런 미국 전략 자산 전개 가능성에 민감한 반응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김강일 북한 국부상은 국군의 날 행사에 앞서 1일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이번 행사에 비원비 전략 폭격기가 동원되는 데 대해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부상은 미 해군 최신 핵 잠수함에 이어 미 공군의 3대 공중전략자산의 하나인 B-1B 폭격기가 국군의 날 열병식에 맞춰 조선반도 상공에서 시위 비행을 하게 된다고 한다며 조선반도와 그 주변 지역의 핵전략자산들을 항시적으로 들이밀려는 펜타곤의 대결적 기도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다마에서 언급된 미군 핵 잠수함은 지난달 24일 부산에 입항한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버먼트로 당시에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네,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에 북한이 계속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양상인데 대형 도발을 염두에 둔 걸까요? 어떤 분석이 나옵니까? 김 부상은 담화에서 미국의 예고 없는 전략자산 전개가 악습으로 고착된 이상 그에 상응하게 예측할 수 없는 전략적 성격의 행동 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주권 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며. 미 본토 안전에 중대한 우려감을 더해주는 새로운 방식들이 응당 출현돼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무책임한 행위들로 초래되는 임의의 안보 불안정 형세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전쟁 억제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담화 표현 수위와 어법으로 미루어 당장 전략 도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기보다는 말로 위협하는 단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본토 안전이라는 게 탈상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 칠착 실험인데 계속해서 하지는 않고 할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형태로 북한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능력을 보여주는 형태잖아요.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전략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단기적으로 상황을 크게 악화시키려 할것 같지는 않다며 다만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등 수위를 조절한 도발을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자위권을 위한 수단이며 미국의 어느 행정부와도 핵문제를 놓고 협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미한 공조는 정당한 방어 조치라며 원인과 결과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함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대 사는 30일 제79차 유엔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서 북한이 핵을 보유한 이유는 미국이 70년 넘게 북한을 적대시하며 핵 위협을 가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는 미국의 적대 행위에 대한 대응이자 자위권 차원에서의 역사적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김 대사는 자위권을 놓고 뒤돌아보기도 아득한 과거의 논점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체 조선인민이 피어린 투쟁으로 이룩한 우리 국기를 놓고 군 누가도 흥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군 누가 짓거나 든 우리는 일개 행정부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적 실체 그 자체를 대상할 것이며 마찬가지로 미국이 구원 뜬 정권도 달라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해야 할 것입니다. 김 대사는 미국이 한국과 핵협의 그룹 NCG를 창설하고 북한과의 핵 전쟁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을 위협하는 주체가 미국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지난 세기부터 조선 반도에 핵무기를 반입하고 세계를 넘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핵 위협을 가해 온 것이 과연 누구입니까? 오늘날 주권 국가의 정권 종말에 대해 소슴없이제창하며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핵선제 사용을 국책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과연 누구입니까? 김 대사의 연설은 약 15분 동안 진행됐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미국을 비난하는 데 할애됐습니다. 이후 김상진 유엔 주재 한국 차석대사는 모든 나라의 연설이 끝난 뒤 발언권을 요청해 북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 차석대사는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을 악마화하며 핵무기 추구를 정당화했다며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문제의 근본 원인은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전시키고 핵 선제 공격을 하겠다고 위협하며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인과 결과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미한 연합 방위와 억제 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로서 다른 유엔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무라고 김차석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미한 연합 훈련을 문제 삼으며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 대변인은 당시 비호에. 미한 및 미일 간 군사훈련은 방어적 성격이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교이 뉴스 함재합니다. 워싱턴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역량을 갖췄다는 현실을 기반해 군축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은 러시아란 새 고객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재래식 무기를 전면 현대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전직 국방부 고위관리는 북한이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28일 비오 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에이브로햄 덴마크 전 국방장관 오커스 선임 고문과 안키판다 카네기 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정리해드립니다. 유엔총회에서 세계 정상들은 북한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공범으로 지탄하고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판다 선임연구원님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사일을 시험한 게 세계 정상들의 (1차적) 우려가 아닐까요 북한이 이런 시험을 한건 이번이 처음이니까요. 맞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북한 미사일이 사용된 건 실제 작전에서 사용된 첫 사례죠. 하지만 먼저 언급해야 할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된 미사일을 북한이 수출하기 전에 이미 자국에서 미사일 훈련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미사일들은 이미 시험 단계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 미사일들이 잘 작동할 것이라고 확신했고, 2023년 러시아가 처음으로 평양에서 무기를 구입할 때이 점을 전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목격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많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어망이 밀집된 환경에서 미사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요. 그건 북한이 자체적으로 연구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건 분명 북한이 미사일 역량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덴마크 전사님 고문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이 중동이나 다른 지역에 대량으로 무기를 수출할 길이 열렸다고 보세요. 최근까지 정부에서 일하셨는데요. 미국 당국자들은 북한에 의한 무기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까? 북한은 냉전 시기부터 중동의 테러 조직에 무기를 제공해온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랜 역사를 가진 셈이죠. 최근엔 후티 반군이 북한 탄도미사일을 사용한 예도 봤죠. 후티 반군이 북한제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보도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북한이 국제 불법 무기 시장에서 더 활발히 활동한다는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계기로 해서요. 또한 북한 경제에 필요한 자금과 김정은 정권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는 의도도 있죠. 라파엘 그로시 국제 원자력 기구 사무총장이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 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는 IAEA 관계자로서는 전례 없는 발언이었는데요. 판다 선임 연구원님 IAEA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표현이 북한 비핵화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저는 그로시 사무총장, 사무총장 사무손의 발언이 사무손의 특별히 논란이 될 만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법적으로와는 구분됩니다.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암시하니까요. 사실상이라는 말은 그저 북한의 핵무기가 존재하고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미국이나 한국에서 적어도 군사기획자나 정보당국 사이에서는 전혀 논란이 될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북한이 이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북한을 억제하고 필요할 경우 북한과의 전쟁에 맞서 싸울 계획을 수립할 때 말이죠. 비핵화 목표는 북한의 핵무기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과 명백히 상충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고충이라고 생각해요. 비핵화라는 열망적인 목표는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 열망적이 되고 비현실적인 목표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억지와 위험 감소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려면 그들의 역량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만하죠. 그래서 전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이 비핵화 노력을 실제로 훼손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오늘날 미국과 한국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더잘 맞아떨어집니다. 덴마크 전 선임 고문님, 누가 언제 그런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나요? 그로시 사무총장은 국제적인 비확산 노력을 이끌고 있는데요. 그런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미국 정부는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란 말을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는데요. Uh, there's no change in policy. 맞습니다. 이 논의가 사실상과 법적으로의 차이 같은 의미론적 논쟁으로 들릴 수 있어요. 현실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해 이원을 통해 제재를 가하고 있죠. IAEA는 현재의 국제 비확산 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런 역할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직면한 과제는 북한이 국제 비확산 체제에서 스스로 이탈했다는 겁니다. 판다 연구원이 녹화 전에 언급했던 중요한 사항은 북한은 IAEA의 의견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정말로 신경 쓰는 것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생각입니다. 북한의 IAEA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죠. 판다 연구원이 말했듯이 핵무기 보유 현실을 인정하는 것과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현실 때문에 워싱턴에서는 북한 비핵화보다 군비 통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판다 선임 연구원님, 미국 내에서 비핵화에서 군비 통제로의 명백한 전환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초당적으로요. I think the question of South Korea developing its own nuclear weapons is a 정책의 변화는 없지만 예전보다 더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중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우리 동맹과 미국 본토 모두의 중요한 문제죠. 하지만 군비 통제라고 하면 종종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 지나치게 상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러시아와 했던 방식, 수십 년간 공통된 용어와 접근 방식을 떠올린다는 거죠. 하지만 그건 너무 시기상조입니다. 제가 말하려는 건 비핵화 과정과 군비 통제 또는 위험 감소 과정이 실질적으로는 북한과의 대화에서 매우 유사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북한의 ICBM 기지나 전술 핵무기 저장고에 들어가 그걸 해체하거나 불능화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보단 우리가 늘 비핵화 외교에서 말해왔던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북한의 원심불리기를 불능화하고 재처리 활동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가 먼저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비핵화와 군비 통제를 양자택일 문제로 보는 잘못된 딜레마가 생겨난다고 봅니다. 두 가지는 충분히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비판하는 점은 우리가 비핵화에 지나치게 집중함으로써 미국과 우리 파트너인 한국을 스스로 제약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북한과 할수 있는 일들을 아예 생각조차 못하게 할 정도로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변했다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난 이후 동북아의 지정학적 상황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변화된 환경과 급증하는 위협에 적응하려면요.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훨씬 더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덴마크 전 고문님, 만약 미국이 북한과 군비 통제를 추진하면 한국 내 일각에선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란 우려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또 한국이 핵을 가질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있고요. That's right, and I think it can sound like a semantics.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 문제는 북한과의 협상과는 매우 다른 별개의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판다 연구원의 견해에 동의하는데요, 군비 통제든 비핵화를 향한 첫 단계든 매우 비슷해 보이죠. 예를 들어 우리는 타이완의 지위에 관한 근본적인 합의 없이도 중국과 수십 년간 관계를 유지해 왔죠. 타이완 문제는 오랫동안 걸림돌이었지만 1970년대에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과도 유사한 외교적 소환을 발휘해 그들과 관여할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원칙이나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도 군비 통제와 위험 감소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동맹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모두 개발하고 있는데요. 최근 김정은은 두 종류의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을 참관했고요. 초대형 재래식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이었습니다. 판다서 님 연구원님, 이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재래식 무기가 주로 사용될 것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걸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요. I certainly expect that Russia is more willing to share conventional capabilities than strategic, n that they would not fear.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애초에 재래식으로 고강도 전쟁을 오래 지속할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사실 미 정보 당국도 기밀이 아닌 환경에서 이를 언급했죠. 북한이 열쇠를 핵무기로 보완하려 한다고요. 흥미로운 점은 북한의 재래식 미사일 전력이 전면적으로 현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북한이 그렇게 하는지 한동안 논의해왔지만 이제 그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수출 고객 때문이라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러시아가 비행 미사일을 구매하려고 하니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최근 김정은이 시험을 참관한 미사일이 4.5톤의 탄도를 탑재했다고 주장한 건데요. 이 숫자가 흥미로운 이유는 한국도 4톤급 재래식 탄도를 탑재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는데요. 한국이 2톤급 탄도를 장착한 현무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자 몇달뒤 북한은 2.5톤급 핵탄도를 장착한 제래식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이 많은 것들이 북한이 한국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여주고자 한다는 점입니다. 자신들의 역량이 항상 한발 앞서 있다는 신호 말이죠. 이것이 북한의 국방활동과 미사일 개발의 전통적인 동력이었으며 이번에도 바로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핵무기는 강대국 간의 좋은 억제 수단이지만 실제 사용에는 높은 장벽이 있는데요.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재래식 무기가 전황을 결정지지 않겠습니까? 그 때문에 북러 군사 협력은 재래식 무기 분야가 전략 무기 분야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데마크 전 고문님. 그래서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를 북한에 제공하는 데더 적극적이지는 않을까요? 러시아는 틀림없이 전략무기보다는 재래식 역량을 더 공유하려 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재래식 역량이 강화된 북한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북핵 능력이 더 강화되는 건 어느 순간 러시아와 중국 등 모든 주변국들에게도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핵으로 무장한 국가들이 재래식 전쟁을 치른 여러 사례를 보아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국과 베트남,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여러 전쟁들 말이죠. 이런 충돌들은 본질적으로 재래식 전쟁입니다. 하지만 모두 핵 억지력의 그림자 아래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규모와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죠. 제가 북한과의 잠재적 충돌에서 우려하는 건 북한의 매우 제한된 재래식 전력과 미한 동맹과 주한미군의 압도적인 재래식 역량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그들의 전쟁수핵 역량에서 임시방편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어떤 핵과 생화학무기 사용도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걸 명확히 인식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북한은 재래식 전력의 부적분을 메우기 위해 그 선을 넘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북한이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정치적 결정만 남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고요. 데마크 전 고문님 북한이 미국 대선 시기에 맞춰 7차 핵실험을 감행해 뭘 얻을 수 있을까요?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미국은 그 대가에 대해 경고하는 것 외에 할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북한은 우리의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엔 미국의 휴일이나 중요한 날짜에 맞춰 실험과 도발을 했죠. 하지만 그 이후로 북한의 생행법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들은 최근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대신 중국, 러시아, 이란과의 관계에 훨씬 집중하죠. 그래서 자신들이 무시될 수 없는 존재이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실험의 의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왔다고 생각해요. 미국이 할수 있는 일은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과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를 결집해 국제법과 규범을 입안한 실험을 규탄하는 것이죠. 핵실험 시 이것이 매우 효과적이고 합리적 대응책이 될 것입니다. 이브라힘 덴마크 전 국방장관 오커스 선임 고문과 안키판다 카네기 재단 선임 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The Voice of VOA. 신임 일본 총리 예정자가 아시아판 나토 창설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백악관은 기존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나토가 더욱 강력해졌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주권 수호와 나토의 결속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31일 일본 측에서 제기된 아시아판 나토 창설 제안과 관련해 나토는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신임 일본 총리 예정자가 아시아판 나토 창설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그는 나토가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지도력 덕분에 나토는 확실히 더 강해졌고 앞으로 우리는 이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지난 3년간 주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쌓아온 노력을 상기시키며 우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와 나토 회원국을 지원할 것이며 나토는 푸틴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상태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아시아판 나토 창설 필요성과 관련한 질문에 즉답 대신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사브리나 씽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언급할 내용이 없다면서도 일본과의 관계와 군사 협력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바이든 행정부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여름 미일 양국이 외교 및 국방장관 회의를 열어 미군과 자위대의 지휘통제 연계 강화를 위한 통합군 사령부 신설 방침에 합의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확실히 양국 군대 간 협력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일본과 계속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2 8시계로 일본 집권자민당 신임 총재 겸 차기 총리는 지난 27일 미국 허드슨 연구소에 게재된 기고문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핵공유와 핵무기 반입, 미일 안전보장 조약의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과매 자위대 훈련기지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현재의 나토는 회원국 중한 나라에 대한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집단 방위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필요시 무력 사용을 포함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일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정된 평화헌법 구조에 따라 자국 방어에만 초점을 맞춘 전수 방위 원칙을 고수해왔으며, 타국에 대한 군사 공격이나 전쟁 개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평화 안전 법제를 개정해 자위권을 일부 확장했고 동맹국이나 인접국이 공격받을 경우 방어 목적에만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오 a 뉴스 조상진입니다. 차기 일본 총리로 선출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총재의 아시아판 나토 구상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대중국 접근 방식이 다르고 집단 방해에 대한 의지도 불투명하며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이시바 총재가 밝힌 미 한일 협력 의지는 향후 3국 공조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같은 기구를 아시아에 창설하자는 이시바 시계로 일본 자민당 총재의 구상에 미국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프리 호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30일 비어웨이와 전화통화에서 이시바 총재가 차기 일본 정부에서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정책으로 추진한다면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참여국들이 중국에 대한 전략적 연대를 어느 정도 형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국에 대한 공통된 대응 방식에 동의할지는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한국, 일본, 인도, 필리핀, 호주 모두 중국과의 관계가 다르고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도 크게 다르다는 분석입니다. One is any 호낭 연구원은 나토는 집단 안보에 대한 합의에 기반해 작동하지만 일본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집단 방위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시바시계로 자민당 총재는 허드슨 연구소에 게재된 일본 외교 정책의 장례라는 기고문에서 중국 등을 억제하기 위해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하고 이틀 안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 운영하는 핵 공유나 핵 반입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시바 총재가 선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주장해온 내용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30일 위어웨이와 전화 통화에서 현 시점에서는 아시아판 나토 설립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한국을 비롯해 너무 많은 나라들이 중국과 경제적으로 얽혀 있다며 중국이 보복할 경우 아시아판 나토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이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며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아시아의 집단 안보가 중국이 아닌 북한에 대한 대응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 국방정책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마이클 오헨 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비어웨이와 화상통화에서 일본의 역사적 이유로 인해 아시아에서 다자 안보기구를 창설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다며 미한일 삼각공조 역시 아직 초기 단계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헨런 연구원은 미한의 관계가 지난 몇 년간 긴밀해졌지만 아직 정치적 전환기를 견뎌낼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며 아시아판 나토 구상은 오랜 기간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 연구소 일본 석좌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이 집단적 자위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일본의 방위 비상 사태는 중국의 생카쿠 열도, 스카보러 암초 또는 타이완에 대한 움직임과 관련돼 있고 한국의 방위 비상 사태는 북한의 핵 또는 재래식 도발과 관련돼 있어 두 나라의 방위 우선 순위가 너무나 다르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한 아시아판 나토에 타이완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아시아판 나토는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이론적 실험이지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토시오코 윌슨 센터 인도 태평양 국장은 이시바 총재의 구상에 대해 일본의 현행 헌법 하에서는 집단 방위를 완전히 수행할 수 없다며 국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토 국장은 "나토 헌장 5조는 한 나라에 대한 공격이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지만 현 상황에서는 일본이 호주를 도울 수 없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2016년 개정된 안보법에 따라 일본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무력 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이 위험해질 경우에만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시바 시계루 총재가 아시아판 나토 내에서 미국과 핵 공유 및 미국 핵무기의 영내 반입을 주장하는 것은 일본의 비핵 3원칙, 즉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제프리 호낭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 would cause a lot of 이어 일본 국내에서 많은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새 정부의 결정 시기에 따라 상당한 정치적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핵 공유에 대한 미국의 반대도 핵심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호낭 연구원은 아베 총리가 암살되기 전 미국과의 핵 공유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나 미국은 그 아이디어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와인스타인 석자 역시 미국은 현재로서는 핵공유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와인스타인 석좌는 이시바 총재의 중국 핵 프로그램 억제력 강화를 위한 우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미국의 억제력 효과에 대한 공개적 의문 제기가 의도치 않게 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워싱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낭 연구원은 이시바 총재가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다자기구를 추진할 경우 미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I d o n 연구원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나토와 같은 동맹을 추구하지 않으며 미국이 집중하는 것은 코로나19 대응,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호, 북한 미사일 발사 정보 공유 같은 구체적인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키 나오코 랜드 연구소 연구원은 이메일을 통해 이시바 총재의 아이디어는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특히 아시아 국가들 간의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전략적 조율이 가장 큰 도전이 될 시국들 간의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핸 연구원은 미사일 방어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 현재 가능한 협력 범위라고 제안했습니다. Also we could continue to figure out ways to 특히 전쟁 발생 시 영내 대공미사일 방어 협력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이 동해에 더 많은 함정을 배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고 언젠가 한국 땅에 일본군을 배치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다며 한국인들이 원하지는 않겠지만 아시아판 나토 전에 이런 단계적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토연구원은 이시바 총재가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는 미한의 협력에 긍정적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고토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 이후 한국의 의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바이든 대통령 이후에 대한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삼국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정치적 의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리비아 전 국무부 동아트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시바 총재가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의 제안이 몇년 후에는 선견지명과 정확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현재로서는 그의 아이디어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시바 총재는 미국과의 동맹과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의견은 주의깊게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장입니다 북한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금세탁 방지 기구에서 옵서버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한국, 미국, 중국을 포함한 아태 지역 42개국의 만장일치로 결정되는데 중국은 제재와 압박이 갈등을 심화시키고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 APG가 지난 24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베에서 열린 제26차 총회에서 북한의 옵서버 지위를 만장일치로 박탈했다고 한국외교부가 30일 밝혔습니다. APG는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확산금융대응을 위한 국제기준이행을 촉진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1997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기구 FATFA 아태지역기구입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42개국이 회원국입니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따라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확산금융에 대응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2014년 APG 옵서버 지위를 우선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옵서버의 요구되는 이행필요사항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이번에 지위를 박탈당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옵서버에 요구되는 이행 필요사항은 APG 대표단의 북한 방문 수용, APG 보고서 작성에 대한 협조, APG 활동 참여와 기여 등이 있습니다. 지난해 7월 APG 총회는 북한이 다음에까지 APG에 대한 아무런 관여가 없을 경우 차기 총회에서 북한의 옵서버 지위가 논의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어 올해 총회에서 지난 6년간 북한의 관여가 없었음을 확인함에 따라 북한의 옵서버 지위 박탈을 별도의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APG 운영 규정에 따르면 5년 이상 옵서버 활동이 없을 경우 해당 지휘에 대한 검토와 박탈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PG 사무국은 지난해 총회 이후 북한의 옵서버 지휘 관련 상황을 통보하고 UN 등 국제기구 등을 통해 북한과의 접촉 등을 시도했지만 올해 9월까지 북한 측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팡위 주미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정치적 해결을 촉진하는 것이 모든 당사국의 이익이라고 믿는다면서 제재와 압박은 갈등을 심화시키고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란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중국도 북한의 지휘 박탈 결정에 동의했느냐는 비호의 질의에는 즉답을 피한 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원칙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은 일관돼 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전념하고 있으며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려는 당사국들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유엔이 백신 운송과 보관을 위한 저온 유통 체계, 콜드 체인 장비 등 160만 달러 상당의 대북 물품 반입을 승인했습니다. 북한의 제한적인 국경 개방으로 이 물품들이 언제 북한에 반입될지는 불확실합니다. 안소윤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사나 1718위원회, 일명 대북 제재위원회가 30일 유엔 아동기금이 신청한 콜드 체인 장비와 위생 식수 지원 프로그램 관련 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승인에 따라 북한에 반입될 물품들은 총 115정, 금액으로는 약 167만 달러에 달합니다. 1718위원회는 이날 홈페이지에 23일자 서한을 공개하며 이같은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제재 면제 승인 물품은 크게 두 가지로 산모와 어린이를 위한 백신 프로그램과 위생 식수 지원 프로그램에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유니세프는 백신 프로그램 관련 제재 면제 물품에 대해 유니세프가 집중 관리하는 50개 지역의 포괄적 응급산과 신생아 서비스와 기본 응급산과 서비스 현장에서의 감염 예방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물품으로는 백신 보관을 위한 워크인 콜드룸 2대와 부속품, 온도 유지 장비 등 32종이 포함됩니다. 일부는 백신이 접종소에 도달하기 전까지 안전하게 보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생과 식수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물품은 총 83종으로 수압 게이지, 필터, 우물 드릴 파이프, 공기 정화기 등이 포함됩니다. 유니세프는 이 장비들을 통해 북한 주민 만 263명과 유치원 두 곳, 2곳, 유아원 두 곳에 안전한 식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 엔진, 고속 충전 장치인 슈퍼차저, 윤활유 등도 면제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유니세프는 서한에서 국제 직원들은 지원 물품들이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제재 면제 물품의 출발지와 도착지는 결정될 예정이라고만 덧붙였습니다. 한편, 제재위는 이번 유니세프 제재 면제의 유효기간을 12개월로 설정했으며, 이에 따라 유니세프는 내년 9월까지 관련 물품을 북한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완전히 폐쇄했던 북한이 지난해부터 제한적으로 국경을 개방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국제지원 물품의 반입은 지연되고 있어 이번 제재면제 물품이 언제 북한에 도착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BOA 뉴스 안수영입니다. 기오의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때 비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 최고기온은 영상 7에서 21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3m, 서해 앞바다 0.5에서 2m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맑겠습니다. 평양은 최저 8도, 최고 19도, 안주 최저 7도, 최고 19도 남포, 최저 10도에서 최고 19도 되겠습니다. 평안북도 맑습니다. 신의주, 최저 7도, 최고 20도 수풍, 최저 5도, 최고 18도 강계, 최저 3도, 최고 17도 되겠습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역시 맑습니다. 해주, 최저 10도, 최고 19도 용연 최저 9도 최고 19도 개성 최저 9도 최고 20도 사리원 최저 9도 최고 19도 신계 최저 7도 최고 18도 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때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함흥 최저 8도에서 최고 21도 장진 최저 1도에서 최고 12도, 해산 최저 2도에서 최고 13도, 원산 최저 9도에서 최고 20도, 평강 최저 4도에서 최고 18도 되겠습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맑습니다. 역시 한때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청진 최저 9도, 최고 18도, 선봉 최저 7도, 최고 18도, 삼지연.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7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오다가 오후에 맑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에 1.5에서 3미터, 오후에는 1에서 2미터 일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에 2에서 3미터, 오후에는 1.5에서 3.5미터 일겠습니다. 서해도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에 1에서 2미터, 오후에는 0.5에서 1.5미터 일겠습니다. 먼바다 역시 오전에 1에서 2미터, 오후에는 0.5에서 1.5미터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 보내드렸습니다. BOA 한국어 저녁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 드립니다. b o 의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또 각종 뉴스와 보이는 라디오 그 밖에 다양한 영상물도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Corea.com입니다. w w w b o e c o r e a c o m 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에서 사망했던 하마스의 고위 관리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기구의 직원이었다고. 이 기구 수장이 어제 확인했습니다. 필립 라자린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 기구 집행위원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 기구 직원 파테 셰리프 아부엘 아민이 하마스의 일원일 수 있다는 의혹은 지난 3월에 처음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셰리프를 즉각 정직 조치하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셰리프는 이후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 기구 내에서 역할이 없었고 급여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셰리프가 지휘관급 관리일 수도 있다는 말은 이날까지도 듣지 못했다고 라자리니 집행위원장은 밝혔습니다. 앞서 셰리프는 이날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티르에 가한 정밀 공습으로 부인과 자녀 2명과 함께 사망했습니다. 라자리니 집행위원장은 이스라엘 당국으로부터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군의 하마스 연관인물로 추정되는 100명가량의 명단을 제공받았다면서 이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조사를 위해 이들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했지만 이스라엘 당국이 응답하지 않았다면서 명단이 뭔가에 대한 증명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기구 직원인 셰리프가 하마스의 지휘관급 관리였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미 올해 8천만 달러의 자금 부족의 직면에 있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기구에 대한 지원국 등의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AP 통신은 전망했습니다. 예멘 내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은 1일 이스라엘 중부와 남부의 이스라엘군 목표물에 드론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야히아 사리 후티 반군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예멘의 후티 반군 드론군이 자파형 드론 한기를 사용해 테라비브 지역의 적군 표적을 겨냥한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리 대변인은 4기의 사마드 4형 드론으로 에일라트주 움 알라시-라시 지역의 군사 목표물도 표적으로 삼았다면서 두 작전 모두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리 대변인은 이스라엘 미국의 침략과 모든 국가 민족들을 예속시키려는 이들의 계획에 맞서 이슬람 국가를 수호한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의 모든 이슬람 전사들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후티 반군의 이번 드론 공격은 레바논 무장 단체 헤즈볼라가 같은 날 텔라비브 인근 이스라엘군의 기지와 정보기관, 모사드 본부 등에 드론과 미사일 공습을 가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가자지구의 하마스와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함께 친일한 세력으로 분류되는 후티 반군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홍해를 지나는 국제 상선과 함정들을 공격해왔으며 최근에는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공격도 늘리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막지 못할 경우 유엔 총회가 무력 사용을 권고해야 한다고 트위키의 대통령이 어제 주장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트위키의 대통령은 이날 수도 앙카라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안보리가 필요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유엔 총회는 1950년에 채택한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에 따라 무력 사용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 기능이 마비되자 그해 11월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를 채택하고 총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와 회복을 위한 집단적 조치 권고와 관련한 긴급 특별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전쟁과 아울러 최근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지상작전을 포함해 헤즈볼라를 겨냥한 대대적인 공격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에는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무역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고 이에 이스라엘은 튀르키아를 나토로부터 축출해야 한다고 맞서는 등 양국 관계는 악화를 거듭해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 우크라이나 여러 전선에서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밤 2시간 반에 걸친 군 최고사령관들과의 회의를 뒤 가진 영상연설에서 우리의 각 최전방 지역과 추가적인 역량 그리고 구체적인 과제들과 관련해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가를 할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달성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점령하기 위한 진격을 계속해왔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신속한 군사 행동을 거듭 강조해왔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우크라이나 남부 흑해 항구도시 헤르손에 대한 러시아군 공습으로 최소 6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늘부터 연말까지 추가 징집을 통해 13만 3천 명의 병력을 모집하도록 명령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 8 7 5 k h 로 (7365) 7 4 6 5킬로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